석곡의 경우 겨울에 우리나라 남쪽 지방 등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자생난인 만큼 키우기가 아주 좋은 난초이며, 남해안 같은 경우 약간의 방비만 해두면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할 만큼 우리나라 환경에서 키우기 좋은 난초입니다. 그리고 석곡꽃에는 달콤한 가향이 있고 꽃도 비교적 잘 피우기에 처음 환경에 적응만 시켜두면 혼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난입니다. 이 석곡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물주기는 매번 강조하지만 분속이 마르면 좋은데 분속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알아내는 요령과 감각만 터득하고 약간의 부지런함만 있다면 매년 꽃을 보고 석곡의 아름다움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석곡 중에서도 제 기준에서 처음 석곡을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기 좋은 품종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 우선 가격이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손쉽게 시작할 수 있겠죠. 너무 고가의 석곡은 천천히 시작하시거나 1년에 한두 개씩 내게 선물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늘려가도 늦지 않답니다. 다만 구입하실 적에는 키우시는 분들이 식물에 대한 이해와 살아오면서 키웠던 식물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즉,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키우기 쉬운 석곡이 아니고 난이도가 각각 다르답니다. 그리고 키우는 방법은 제 채널의 재생 목록 석곡 키우기에 자세하게 물 주는 방법부터 번식하고 꽃눈 만들어 꽃 피우는 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처음 석곡을 접하신 성민이분들에게 권하는 품종입니다. 첫째, 석곡이라는 난초를 키우는 보고 싶으나 식물을 한 번도 키워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면 청과관이나 경운관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잎과 꽃을 구경할 수 있고 키우기 아주 쉬운 난이도 하의 석곡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물주기만 하면 저 혼자도 아주 잘 크는 품종 중에 하나이죠. 여기에 무지석곡도 난이도 면에선 하에 속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곡이나 다른 식물을 키웠는데 6개월 이상 죽이지 않고 키웠던 분, 즉 봄에 구입해서 여름이 지나도록 그 식물이 살아있는 분이라면 난이도 중급인 소대와 대자금을 추천합니다. 이들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종이랍니다. 그렇지만요, 청과관이나 경운관과는 달리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석곡 품종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난초나 식물을 지금 아주 잘 키우지만 석곡만 처음이신 분들은 난이도 상인 품종에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이 난이도 상에 백야라는 품종에 성공하신다면 그 어떤 고가의 난이라도 충분하게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석곡이나 식물을 키워는 보고 싶으나 경험이 짧으신 분을 청강안과 경운관을 권해드리고 두 번째, 석곡이 아닌 다른 식물이라도 봄에 구입해서 여름을 지나보신 분이라면 청강안과 경운관에 더해서 난이도가 약간 높은 소대나 대자금 등을 키워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이나 석곡이 아닌 다른 난초를 잘 키우고 계시지만 석곡의 처음이신 분이라면 청강안과 경운관 그리고 소대와 대자금에 대해서 백야라는 품종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석곡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난초 전방에 올려져 있답니다. 패널을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으니 처음으로 석고기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오키드TV의 난나눔이었습니다.